공공가치 관료로 나옵니까? 별표 3만 개 하세요. 이거 뜹니다, 이거. 거기 보시면, 네, 개념 및 대두 배경 보세요. 이게 나온 배경에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관여, 또 공무원 간의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이 필요해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정부가 시민의 능동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겠고요. 이제 2번 들어갑시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무허의 공공가치관리론, 창출론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밑줄, 민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 관리자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시민에게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됐습니까? 무슨 소리? 정부 관리자는 뭘 창출하자고요?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점. 두 번째,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무슨 모델? 삼각형 모델 나와요. 내가 삼각형 그릴까 하다가 뭐 그림 뭐합니까? 그냥 세 개의 지점만 표현해 주셨어요. 해봅시다. 정당성과 지원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공공 가치를 형성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운영 역량을 형성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삼각형을 그려져 있던 건데 그냥 그림 없이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올해 기출 문제예요. 전략적 삼각형 모델에 뭐가 있다고요? 정확성과 지지, 공적 가치 형성, 마지막으로 운영 핵심 역량.